저희가 캐릭터 예고편을 준비해봤습니다. 달짝지근해 캐릭터 예고편 보신 후에 캐릭터 맛보기 토크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두부새킷 개발자 제가 연구원 차채호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겪어본 사랑과 인생의 맛을 여러분께도 알려드릴까 합니다. 우선 저부터요. 뭐 제 입으로 말하긴 좀 부끄럽지만 다들 저보고 미각천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만든 과자는 다 성공했습니다. 집차연구소? 집차연구소 끝. 그런데 차채호씨 저기요, 갑자기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45세 리온이시네요? 무한긍정 특진밖에 모르는 톡 쏘는 맛 이령씨 때문이죠. 욕 발음이 정말 뛰어나세요. 개 귀여워요. 갑자기 나타나서 제 인생을 달짝지근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염치 없음 철없음 매운맛 보여주는 저희 형 석호. 돈 좀 주고 도박했어? 죽는다 정말? 자도치 느끼한 맛 우리 제과에서 사장 병훈. No, don't worry about that. 바나나 우유 신사적으로 걱정하지 마시고 무엇이든 과몰이 파는 솔직한 맛 분석까지. 올여름 극장에서 달짝지근해진 영화 한 편 어떠세요? 달짝지근의 7510 8월 15일 극장 소개봉 중개봉 대개봉. 네, 소개봉 중개봉 대개봉을 앞두고 있는 달짝지근의 캐릭터 예고편 함께 보고 오셨는데 어쩜 나레이션을 이렇게 알싸 하면서도 네? 달짝하는 네, 이렇게 해주셨어요. 아, 저는 이런 나레이션은 또 처음 듣습니다. 예. 너무 멋진 나레이션을 직접 해주셨는데. 네, 진짜 제가 읽으면서 아 김희선 씨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시나리오 보시면서. 예예. 예. 근데 진짜요? 네. 이분은 진실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어, 네. 뭐 얘기했을 텐데. 귀여워요. 달짝지근해.